바로 앞 정진원 님께서 프레젠테이션에 관한 강의를 하셨잖아요. 참. 듣는 내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 계속 했었거든요. 자, 저는 오늘 이 프레젠테이션 가이드라인에 얼마나 맞춰지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제는 신나는 일터 만들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눌 텐데,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 좀 들어보시니까 굉장히 오늘 인사이트가 느껴지고 멋진데?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되게 좋잖아요. 근데,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하시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그래. 오늘부터 뭔가 해봐야 될것 같아. 내 안에 이제 열정을 좀 찾아보고, 스마트하게 이제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도전해봐야 되겠고, 그런 생각 막 하잖아요. 그러시죠?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잠자도 내 안에 열정을 좀 꺼내봐야지. 이런 생각도 하죠. 근데 문제는 불행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는 순간부터, 그리고 잠자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현실을 마주해야 됩니다. 대부분 그러시죠. 직장이 정말 신나서 즐겁게,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빨리 출근해야지 이런 분들보다는 사실은, 내일이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이니까 빨리 금요일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월요일 되면 그렇고, 또 주말 보내면 또 월요일 오는 게 부담스럽고, 그런 환경에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대부분 보내는 직장에서.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봐야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열정이 왜 회사에 가서 열정 불태워봐야지 생각하는데 왜 회사에 가면 그것들 다 사라져버릴까? 내 열정이 부족한 걸까? 내 창의성이나 내 의지가 부족한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회사라는 하나의 그 틀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그 틀에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저마다 이런 자신의 어떤 템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리고 이 실험자의 영상에서 보듯이 이 각각의 사람들을 비교, 말하자면 이 회사라는 틀에 올리면 우리는 별수 없는 하나의 개인이 되고 맙니다. 그렇죠. 결국 회사에 우리는 결국은 공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그 책의 제목처럼 화난 원숭이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원숭이들을 가둬놓고 천장에 바나나를 달아놓습니다. 그럼 바나나를 달아놔요. 그러면 원숭이는 당연히 오 저거 바나나다고 줄 타고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럴 때마다 실험자는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려요. 그럼 원숭이 깜짝 놀라서 막 성질나지만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뭐야? 뭐 이러면서 막 화나는데 그래서 다시 올라가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실험자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깜짝 놀라서 계속 땅바닥에 떨어지고 화를 내고 그래도 별수 없으니까 이내 저건 따먹으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포기를 하게 돼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실험자는 신참 원숭이를 우리 안에 넣고 고참 원숭이를 신참 원숭이를 넣고 고참 원숭이를 한 마리 뺍니다. 그러면 신참은 딱 들어가서 딱 보니까 바나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옷도 모르고 이야 바나나다고 따먹으러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실험자가 더 이상 찬물을 끼얹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고참이 그 신참을 부르죠. 일로 와봐라. 죽는다 뭐 이러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를 비교하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나니까 이 정도로 하는 거지. 너 위에 부장한테 가면 너 죽어. 내 얘기 잘 들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신참 원숭이를 압박을 하고 신참은 계속 이제 선배들이나 동료들의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 협박이나 이런 것들에 저거 따먹으면 안 되는 거 생각하고 포기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실험자는 또한 마리 신참을 넣고 고참을 뺍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이 생겨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런 일들을 반복을 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우리 안에는 모두 신참 원숭이들로 가득 채워지는데 그러면 찬물을 맞은 경험을 한 원숭이들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아무도 바나나를 따먹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가 두지간에 살고 있는 학습된 무기력의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실험으로서 화난 원숭이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이 상황을 공감을 하시죠. 회사에 가면 안 되는 이유 100가지. 뭘 제안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부정적인 이야기에 직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에 출근하면 금요일에 빨리 금요일 왔으면 좋겠고 출근하면 퇴근하고 싶고 그런 환경에 우리는 직면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서히 스스로에게 위안을 스스로 자위를 합니다. 원래 그런 거지. 돈 받고 일하면서 당연히 그런 건 감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세상이 다 그런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가 무기력을 겪으면서 퇴근하면 아 이제 나의 인생이 펼쳐져. 이제 직장 후내 인생을 내 열정을 다시 불태워봐야지. 그렇게 안 되죠. 무기력에 빠진 사람은 퇴근해도 역시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요. 집에 가면 자꾸 지치니까 눕게 되고. 그런 상황이 자꾸 마련하는 거예요. 특별히 공감하시는 분들 좀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상황이 결국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앉아있는 계신 분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오늘 만연하고 있는 어떤 논쟁, 투쟁, 갈등 이런 것들의 핵심은 저는 우리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에서 이런 학습된 무기력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저도 사실 작년까지 삼성전자를 계속 다니고 있다가 드디어 우리를 탈출해서 이제 제 삶을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풀고 싶었던 가장 큰 이슈가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정말 신나게 살수 있고 이런 학습된 무기력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들을 풀고 싶었어요. 근데 반면에 또 다른 하나의 어떤 흐름이 있었어요. 이 흐름을 보고 저는 사실 직장을 나가기로 결심을 한 원동력이 됐는데요. 이그그 뭐야 갑자기 서민이라고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영장류 학자들이 했던 또 다른 실험인데요. 이 섬에 원숭이들에게 고구마를 나눠줬습니다. 그럼 그 고구마를 당연히 원숭이들은 먹겠죠. 근데 땅바닥에 떨어진 고구마를 먹다 보니까 이제 흙이 묻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래도 원숭이들은 먹죠. 근데 어느 날 18개월이 된 이모라는 암컷 마카카 원숭이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시냇가에서 고구마를 씻어 먹는 현장이 목격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연히 씻어 먹었는데 괜찮죠. 그렇게 먹었더니. 근데 그 현장을 목격한 이모의 엄마와 그리고 두 친구가 그걸 본 거예요. 보면서 괜찮은데? 그럼 자기도 한번 따라서 같이 씻어 먹어본 거예요. 그렇게 먹어봤더니 괜찮잖아요. 그들의 친구들 역시 또 따라하고요. 그들의 친구들이 또 따라하고.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섬의 대부분의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씻어 먹는 거예요. 그 섬은 지금은 유명 관광지가 돼서 그냥 다 씻어서 껍질 벗겨진 고구마를 주지만 지금도 고구마를 받으면 가서 씻어 먹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 앞에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의 회사들은 결재, 승인, 그리고 뭔가 평가를 받고 고과를 받아야 되고 승진을 해야 되고 그런 환경이고 여기서는 얘가 그걸 잘 보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지가 그냥 시도해 본 거고 그리고 이걸 봤던 사람들이 오 괜찮은데 하고 동참을 한 거고 그 사람의 생각을 지지한 거죠. 그래서 지지와 동참이라는 환경이 그 모수가 많아지면 기존의 문화를 다시 오버라이트를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한번 만들어 볼수 있을까?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는 거죠. 참 흥미롭게도 이게 그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기술의 발전이 사실은 이 가능성들을 열어줬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인드, 우리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이어령 교수가 많이 이야기하시죠. 우리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누구나 다 아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혼재되어 있는 디지로그의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남궁현 씨는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이어령 교수의 좀 약간 장명 센스가 좀 부족하시다. 왜냐하면 디지로그라는 게 무슨 말이냐.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함께 병행한다는 의미인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스마트폰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디지털이다 아니다 구분하고 쓰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라는 것이 더 가깝게 다가가고 경계가 서로 없어진다는 거야. 더 줄여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이얼로그가 돼버린 거야. 아이고. 다이얼로그가 된 거야. 다이얼로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CD처럼 둥그런 그런 걸 말하기도 하고 사실 그 다이얼로그란 의미를 들었을 때 대화라는 느낌을 저절로 가지시죠. 사실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흥미롭게도 우리로 하여금 서로 대화하도록 서로 다가가도록 만들고 소통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레이 셔키는 이런 기술의 발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분은 발견 비용의 감소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발견 비용의 감소가 뭐냐?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인터넷이란 네트워크는 그리고 그전에는 모든 어떤 네트워크는 하여튼 정보로서 존재했고 어떤 서버 클라이언트와 같은 어떤 기계적인 연결로 우리 생각을 했었죠. 비인간적인 그런 것들로 생각했었는데 점차적으로 정보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대점의 소통이 아니라 점대면의 소통을 하는 형태로 가게 되고 우리가 흔히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쓰면서 많이 느끼시는 것처럼 이제 남들이 뭐 하는지 이전보다 더 쉽게 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도 되고 한마디 거둘 수 있는 더 거두는 게더 쉬운 환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죠.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모르는 대로 살았는데
보게 되다 보니까 자꾸 자기를 의식하게 되는 거야.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정진호님의 프레젠테이션 가이드라인을 미리 보지 않았었더라면 제 슬라이드는 훨씬 길었을 건데 보면서 아 정말 그러면서 다 중간에 있는 과감히 덜어내기 시작하면서 15분 안에 혹시 되나? 뭐 이렇게 막 보면서 사람들 따라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남이 뭐 하는지를 의식하게 되면서 자꾸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나는 열정적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꾸 반추하게 되고요. 그래서 진짜 이 네트워크라는 것, 이 세상이라는 것들이 정보나 기계들의 연결을 생각했던 세상에서 점차적으로 이 세상, 이 기술 세상은 점차적으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PNG를 가져올 걸 그랬는데 되게 애석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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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 이거까지는 준비를 못했어요. 네트워크가 점차 진짜 이제는 기계적인 연결이 아니라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공간인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됐죠. 트위터, 페이스북 하시면서 어떤 정보의 연결을 생각 안 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상황이 되니까 점차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과거에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했어요.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있어야지 내가 존재했어요. 우리 회사가 죽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살아가기 힘들겠죠. 근데 점차적으로 이런 나라는 존재를 자꾸 의식하게 되고 남이 뭐 하는지를 보게 되면서 나를 자꾸 의식하다 보니까 이게 세상이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로 자꾸 중요하다는 형태로 자꾸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가 있어야지 미가 있었는데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있어야지 우리가 있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뭐해. 내가 그게 의미를 못 느끼면 나한테 아무 필요가 없는데 라는 식으로 가치관이 완전 이동이 돼버린 거죠.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것들이 지금 와서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지만 지금 와서 이렇게 주목받는 거는 우리 가치관이 거기에 맞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결국 점차적으로 남이 뭘 하는지 의식을 하게 되면서 계속 PNG가 자꾸 거슬리네요. 남이 뭘 하는지 의식을 하는 나의 네트워크들이 자꾸 강화되는데 이 상황에 사람들이 많이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점차적으로 개인화가 되고 개인화가 가속화되면 외로워진다. 우리는 점차적으로 외로움의 세상에 빠진다고 생각했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한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 그건 나도 하고 싶었는 건데 나랑도 같이 하지 라는 형태로 뭔가 관심의 어떤 네트워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 저거 나도 하고 싶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위가 탄생한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대중과도 같은 컨셉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무리에 한 곳에 속해 있는 우리가 하나지라고 그런 지구촌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같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네트워크들이 형성이 되고 이런 네트워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거대한 위가 탄생한 거야. 세스 고딘은 바로 이걸 트라이브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제는 부족의 시대가 왔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 앞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 이거에 맞는 사고관을 새로 형성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이르는 거죠. 그래서 과거 같으면 레드 레이디 같은 빨간 모자 속에 있는 고풍스러운 아주머니들이 그냥 작은 어찌 보면 약간 별종들이죠. 이런 별종들의 이런 행동들을 보고 할머니들이 참 웃기네라고 끝나는데 이제 이런 거 보고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을 보니까 오 이거 나도 하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변에 던져보는 거 RT 날리건 라이크 하면서 이거 우리도 한번 해보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어 그럼 우리도 하자 라는 것들이 예전에 쉽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제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공감을 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전기문포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우린 대부분 어느 특정 기준에 대부분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뭐 하나가 뜨면 다 거기에 맞는 거고 그 벗어나는 사람들은 그냥 별종이라고 불렀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뭘 하든지 그 하나하나하나가 가치 있는 일정 이상의 집단이 되고 그 집단은 마케팅이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할 수 있을 만큼의 집단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이르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다양화의 시대라는 것이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진짜 실현이 된 거죠. 이 상황에서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이제는 뭘 해도 함께 할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패러렐 씽킹이라는 말 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은 지구촌에 누군가 5천 명이 동시에 그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발견병의 감소가 일어나면서 이제는 이거 딱 던지면 함께 할 사람 항상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셨잖아요. 벌써 시간이 이만큼 됐네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중요한 것은 아이 참 네. 이런 시대에 중요한 거는 오히려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는 마인드셋이 중요해지게 됐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채널을 만들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함께 무언가를 협력할 수 있는 이런 C라는 키워드로 대변되는 것들의 가치들이 무엇보다 커졌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새로 바라보자. 그래서 마인드와 C의 결합. 그래서 심지어 더 나아가서 E는 MC 제곱이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에너지라는 공식을 이런 마인드와 C의 가치로 새롭게 바라보자. 이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 그래서 이 다양한 목적들의 함께 할수록 결국 우리는 회사에서는 어찌 보면 무기력에 빠지지만 시간을 자꾸 의식하시죠. 네. 하지만 결국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결합 속에서 나의 에너지는 점차적으로 내가 바라는 형태의 에너지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맵들이 서로 다른 같은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면 서로 다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발견을 하게 되면서 세렌디피티가 일어나고 오 좋은데 그거 하자 혁신들이 여기서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회사에서 정말 실현시켜 보고 싶었어요. 다름을 연결하는 판을 만들어 보자. R&D로 리서치 앤 디벨로먼트가 아니라 릴렉스 앤 댄스로 이 판을 만들어 보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웃사이드들께 놀자 그냥. 이런 거 예전에 회사에서 하면 뭐너너 너 회사 다니기 싫어? 뭐 이런 상황인데 사람들끼리 이렇게 막 하면서 찍고 공유하고 막 노는 거예요. 좋다고 공유하고 그럼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좋아 우리도 하자. 회사에 일요일에 출근하지만 회사는 놀이터야. 뭐 이렇게 슈퍼맨 같은 거 사진 찍으면서 공유하면 좋아 좋아 이러면서 막 따라서 따라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웃사이드 우리끼리 모이자. 그래서 우리끼리 모이면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삼성전자를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별종의 사람들이 그냥 이런 거 같이 하자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든지 할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가는 거죠. 심지어 나중에는 삼성전자 전 세계 사업장에 9개의 풍선을 숨겨놓고 이거 다찾수 있을까? 못 찾겠지? 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했어요. 근데 다 찾아버렸어요. 국내 5개를 심어놨고 해외 4개 심어놨는데 국내 2시간 10분, 해외 45시간 만에 다 찾아버린 거예요. 결국 그냥 소위 말하는 별종들의 네트워크. 그냥 하고 싶은 거 장난 우리 위에 거 결제 필요 없어. 그냥 이런 거 같이 하자. 이 사람들의 네트워크들이 규모가 커지면서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회사 명함 필요 없다. 우리 그냥 이 즐겁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크 만들어 보자. 그래서 VHP라는 자체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아, 저 VHP 그 누굽니다. 이렇게 돌리는 이런 시도를 하는 거야. 말도 안 되지만 회사 입장에 봐서 넌 우리 정체성을 버리는 거야? 라는 상황이 되지만 사람들 즐거워서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런 활동들이 아마존 딜리버는 해피니스 아시죠? 아마존 제프스에서도 원래 VHP에 이 이야기들을 헤드라인 자기네 메인 페이지에 장식을 하고요. 정말 멋지던 얘들. 그리고 다음 주에 와일드지에 인터뷰를 합니다. 이 내용으로. 그럴 정도로 이런 별종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냥 그저 쓸데없지만 그냥 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것들이 세상의 다른 곳에서도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커진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뭐든지 하자. 결제나 승인이 아니라 지지와 동참으로 내가 할수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옳다, like, RT 좋다 한마디만 해주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게 사실 우리가 만든 이런 괴짜들의 세상들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따라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음악 들리시죠? 우리는 믿습니다. 숨가쁘게 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더 성공하고, 더 부자되고, 더 인정받는 것. 모두 좋지만, 삭막하면서 한발 물러나 사이를 만들 때, 모든 게더 즐거워지고, 비로소 놀라워지는 것이라고. 그것이 곧 진보이고, 혁신이며, 가슴 뛰는 삶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처럼. 감사합니다. 네.